묘범연화경 제25품 봄품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진이가 대답하였다. 인이저스티블 인텐션 보디사트바 리플라이드.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심다 세존아. 베리 그레이트. 월드 오너드 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불언하사대. 더 부다셋.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다를 바 없어 백천만억급에 이르도록 다 할 수가 없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지금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무진이 보살에게. If another person were to receive and uphold the name of the 관심 보디사트바 and bow and make offerings. 바우랑은 절, 오프링이라는 게 이제 뭘 받든 공양하는 거지, 받들고. But once, that person's blessings would be equal to and no different from the other person's. They could not be exhausted in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quarters of eons. 이언이라고 이제 겁을 얘기하는 거. Inexhaustible intention. One who receives and upholds the names of 관심 보디사트바 obtains the benefit of blessings and virtues as limitless and boundless as those.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또 여쭙니다. 무진이 보살이 백불원 하사대. 이 백이라는 것은 아뢰다는 얘기, 사례. 하얀 부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 이제 여쭙다 이 말입니다. Inexhaustible intention bodhisattva said to the Buddha.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 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은 그 일이 어떠하십니까? 세존아, 관세음보살이 우나 유차 사바 세계하며 우나위위 중생 설법이며 방편지력은 기사운하니까. 이건 이제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월드 원어드 원, 월드 원어드 원은 How does 관심 보디사트바 roam through this 사하 월드. 중말로 이제 사바를 사하라고 그러지. 사바세계, 사바세계. Well, how does he speak the Dharma for living beings? How does he carry out this work with the power of expedience? 부처님께서 이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고 무진이 보살 하사대. The Buddha told inexhaustible intention bodhisattva. 이게 좀 길지요? 선남자야, 어떤 나라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이제 잘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이 즉 때로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관세음보살은 부처와 이퀄입니다. 이퀄. 어떤 때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해요. 또 벽지불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 벽지불이라는 거는 이제 프라차카 부다라고 그래서 이제 독각이지, 독각. 성문 영각. 영각 보살 그러죠. 또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함. 범천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재석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재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자재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또 비사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소왕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장자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장자의 몸을 곧 나타내어 설법하며,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관리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 동남 동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야기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 등의 몸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며, 집 금강신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곧 집 금강신을 나타내어 설법하나니, 무진이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논이시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여러 가지 형상, 앞에서 쭉 열거했죠. 또 여러 국토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몸으로, 또 국토에 뭐 어디라도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목적이 해탈케 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이게 뭐 한문은 이제 기니까 생략하고, good men, if living beings in this land must be saved by means of someone in the body of Buddha, 관심 보디사타바 will manifest. 화현한다는 게 이제 manifest. 예? In the body of Buddha and speak Dharma Podi. 부처로 이제 이렇게 변신한다 얘기죠. 화현한다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법을 하고.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Pratyekka Buddha. 여기 나왔죠. 아까 벽지불. Pratyekka Buddha. He will manifest in body of Pratyekka Buddha and speak Dharma Podi. 그러니까 그 이제 근기에 따라서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의 이실력이란 게 얼마나 큽니까? 부처에서부터, 부처로부터 이제 그 어떤 그 비구 비구니까지도 이렇게 이제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매니페스트한다, 화현한다 이 말.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hero, 성문을 히어로라고 그래, 히어로. 성문. 예? 성문, 히어로, 이걸 히어로, 듣는다, 듣는다.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hero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Brahma king, 범천이죠, 범천왕이죠.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Brahma king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Shakara,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Shakara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the God of Sovereignty,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the God of Sovereignty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the great God of Sovereignty,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the great God of Sovereignty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great heavenly general.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great heavenly general and speak Dhamma Bodhi. 좀 길긴 하지만,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Vaisharanana,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the Vaisharavana and speak Dhamma Bodhi. 국제 포교사, 또 외국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제 포교하시고 하실 분들은 이걸 이제 꼭 해야 돼요. 해야 이제 그분들에게, 그분은 뭐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말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영어로 포교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훈련을 해서 우리가 많이 내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minor king, 소왕이라고 그러지, minor. 많다는 것은 이제 majority라고 그러고, 작은 것은 이제 minor. He will manifest in body of a minor king and speak Dharma Bodhi.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n elder, he will manifest in body of the elder and speak Dharma Bodhi.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layman, 이제 제가 신도를 layman이라고 그래요, layman. layman. 여자는 이제 여자 신도는 layman. 남자는 layman. 이걸 이제, he will manifest in body of a layman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manifest of state,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minister of state and speak Dharma for them. Minister란 건 장관이고.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Brahman,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Brahman and speak Dharma for them.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Bhikshu, Bhikshuni, Upasaka or Upasika. 여기서 이제 빅슈라는 거는 이 산스크리트로 빅쿠를 갖다가 산스크리트로는 빅슈라고 그래요. 빅슈. 그래서 중앙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는 이제 이 빅슈, 빅슈라고 이제 비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비구니, 빅쿠니, 빅슈니. 그 다음에 이제 우파사카라는 거는 우바세를 얘기해요. 우바세. 남자 거사, 남자 신도분. 우파시카는 이제 여자, 우바이라고 그러죠.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Bhikshu, Bhikshuni, Upasaka or Upasika and speak Dharma Bodhi.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the wife of an elder, a layman, a minister of state, or a Brahman, he will manifest in a wife's body and speak Dharma Bodhi.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pure youth or pure maiden, he'll manifest in the body of a pure youth or pure maiden and speak Dharma Bodhi.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heavenly dragon, Yaksha, Gandhara, Asura, Garuda, Kinnara, Mahuraga, human or non-human, in being, 사람인듯 아닌듯, and so forth. He will manifest in such a body and speak Dharma Bodhi. If they must be saved by someone in the body of a Vajra, wielding spirit, he will manifest in the body of a Vajra, wielding spirit and speak Dharma Bodhi. In exhaustible intention, 무진이야. 간신 보디사트바 has accomplished merit and virtue such as this and in all manner of forms roams throughout the land saving the liberating living beings. 이제 해달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좀 길긴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뭐 이 정도 지금 저는 한 뭐 25분 정도 이제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한다 그러면은 천천히 이제 그 패러그랍 한 패러그랍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해야 돼요. 이제 그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설명도 하고
이것만 계속 해버리면 지루해서 안 되거든. 여기 이제 내가 뭐 좀 이렇게 뭐 집중적으로 이제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 세계에서는 모두 일컬어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이라고 하느니라. 시 무예자라고 하느니라 이 말이야. Therefore you should all single-mindedly make offerings to 관심보디사트바. 관심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can in the midst of fear, crisis and hardship bestow fearlessness. That is why in this Saha world, 이 사바 세계, 그래서 이 사바 세계는 all call him the bestow of fearlessness. 두려움을 없애게 이제 해준다. 예, 무진이 보살이 또 이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무진이 보살이. 무진이 보살이 100% 나사대. In exhaustible intention, Bodhisattva said to the Buddha.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세존아, 아금, 당, 공양, 관세음보살을 홀이다 하고, World One of them, I shall now make an offering to the 관심보디사트바.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오프링이라는 건 여기 공양한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법의 구슬과 영락을 끌러 받들어 올리며 또 여쭈었다. He then removed his necklaces of pearls, its value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ounces of gold, and offered it to the Bodhisattva saying, 어지신이여, 법으로서 드리는 이 법의 구슬과 영락을 받아주옵소서. Human one, accept this Dharma offering, this necklace of precious pearls.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를 받지 않거늘 무진이는 다시 관세음께 여쭈었습니다. 관심보디사트바 refused to accept it. Inexhaustible intention, Bodhisattva against, said to 관심보디사트바. 어지신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Human one, out of pity for us, accept this necklace.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The Buddha then told 관세음보살. 여기 이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부처님이 명령하지요.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직접 이제 명령을, 하명을 하는 겁니다. 받아라. You should take pity on inexhaustible intention Bodhisattva. The fourfold assembly, as well as the gods, dragons, yakshas, gandharvas, asuras, garudas, kinnaras, maharogas, human, non-human, and so forth, and accepts this necklace. 곧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하늘용 등 사람이든 아닌듯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이어 그 영락을 받더니 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께 붙이고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아, 여기 아주 또 재밌는 핵심이 있죠.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걸 이제 일단 받았어. 관세음보살은 받았지만은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는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또 남은 한 몫은 다보불탑에 바쳤다. 다보불탑. Then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영락을 바치지만은 관세음보살은 그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께 향을 하고 또 다보불탑. 예, 다보불탑에 향을 한다 이 말이에요. Then out of pity for the fourfold assembly, the gods, dragons, humans, non-humans, and so forth, 관심보디사트바 accept the necklace.
He divided into two parts. 두 몫으로 이제 나눴다. One part he offered to Shakyamuni Buddha and the other to the stupa of many jewels Buddha.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탑이 있죠. 탑은 바로 이제 그것이 그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탑을 세우고 하는 이 공덕은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게 불상을 조성해서 세우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탑도 대단한 거예요. 탑도 똑같이 보면 돼요.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의 논리인이라.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의 이제 그 성격이 나왔죠. 그런 어떤 그거에 그 집착하지 않아 중생들이 그걸 관세음보살께 바치는 것은 바로 사가모니 부처님께 회향을 하는 거고 불탑에 회향을 한 거란 말이야. 그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아주 자유스럽게 신통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논일면서 각종의 그 뭐 사람 또는 뭐 모든 그 여러 형상 가진 그런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신통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진이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이 유여시 자제실력하사 유어 사바세계 하나니라. In irresistible intention such is the self-mastery self-mastery and spiritual power of 관심 보디산타 who roams throughout the Saha world.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그 이실력과 신통령은 대단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미 지금 그 증명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보다 위지만은, 즉, 어떻게 보면 또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그런 뭐 중생들이 뭘 공양을 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사가모니 부처님께 회향하고 다보 불탑전에 다 회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들어주고 신통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자유자재로 이 사바세계에서 논의는 그런 위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묘범연화경 서품 28품 중에서도 이 25품 보문품을 보문경이라고 그래요. 보문경. 예. 그래서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냥 계속 수지독송하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이렇게 그 위실력을 가피를 입고자 하는 그 신앙이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 요즘은 이제 관세음보살 그 신앙이 좀 약해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부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문품을 아주 수지독송해서 관세음보살의 신통력과 이실력을 이실력의 가피를 이제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문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